현재가 너무 암울해졌어. 내 목표는 지금 노가다니까. 야, 피. 야, 32야. 야, 피다는 것 봐. 뜨라. 오, 야. 뭐야 와, 망했어! 이그리스 살려야 돼, 빨리. 쉬는 자네도. 아우, 이그리스. 여기서는 눈도 멀쩡하신데. 개더링? 어, 개더링 좋지. 아크나노보라에서 엔드리스 왈츠 조합대로가 라스텔리스, 마도보스트드, 방울코 상대, 베이노스의 꿀, 만드레이크였고, 사몽석의 뼈가 등등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더 라스텔리스 밖에 없어. 라스텔리스. 마도보스트는 팔아버렸고, 베이노스의 꿀 팔았죠. 대충 몬스터 이름 들어간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러길래 다 팔아버렸지. 반응 속도 형성제 팔아버렸지. 그럼 반응 속도 형성제 뭐 어디에 쓰는 거야? 이러면서 팔아버렸지. 이것이 바로 남자의 파판이지. 바우스 형성제 소비템 아니에요? 오, 데미지 엄청 좋다. 소비템 아니에요. 오, 뭐야? 뭐지? 야, 템페스트 데미지 엄청 좋아. 와, 야, 템페스트 진짜 세네. 아, 호환 음악이라고 저게?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불안했나 보지? 이 음악이 뜨면 소환이 가능하다. 소환수 못 바꿔? 선수? 그냥 자기가 나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나오는 거 아니야? 랜덤이에요? 랜덤? 어. 바꾸는 그런 게 없어. 어. 아무거나 하나 나오는 거구나. 어, 그런데 소환 써볼 걸. 라무밖에 못 봤는데. 그러니까 라무 아저씨만 계속 못 봤어. 어, 계속 나와가지고 방금 커맨드 떴어요. 소환 커맨드. 시바 눈이 보고 싶은데. 오, 이쁘나 가라다다나. 유단스러워. 그 눈 감은 여자 있잖아. 어, 머리 긴 사람. 걔가 씨발. 아, 진짜? 약간 이상한 거. 좋아했었던. 어, 데미지 잘 나온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데미지 지금. 와. 랜덤이구나? 그래서 소환수가 쓰기가 힘들다고 그런 거였구만.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보니까 못하니까 거의 라무나 리바이어슨 위주로 뜬다? 어, 리바이어슨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인 맨날 거인 뜨진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 그런 거 선택이라도 하게 해주지. DLC. 아, DLC인가? DLC 사 선택 가능한 건가 설마? 역시 DLC지. 난 그렇게 믿고 싶네. 돈을 주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노크도もだいぶ普通っぽくなってきたよね. 전혀 평범하지 않아. 나 10년 동안 처박혀 있던 사람이야. 맞아. 아? 소환수 선택 뒤에 시라이. 그래서 최종 보스전에서 아 진짜 있다. 최종 보스전 전 보스에서 이그니스 야네 야네. 와, 조금 待て. 설마 전 보스가 이프리트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프리트를 잡으려면은 얼음 계열이어야 되니까. 어쨌든 맨 처음 오프닝에서 이프리트랑 싸우는 것 같은 모습 나왔으니까 불팡 하면서 그러네요. 그 아덴이랑 싸우기 전에 이프리트랑 먼저 싸우나. 아노사 노크토 노사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거기 있는 야도에 도마트 야스모요. 그래 쉽시다. 얘네는 꼭 쉬어줘야 되니까. 마이카 육샤 야스모 와깟다. 오 불안해. 오 어우 유턴 언제 봐도 아주 박력 있어. 아 이게 제일 긴장돼 이거. 어 이 게임에서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야. 어, 제일 두근두근거리는 유턴 할 때마다. 어 보스전보다 더 긴장돼 유턴이. 와 유턴 개무서. 너무 화끈하게 유턴해. 어 박는 줄 알았어 순간. 어. 주유도 해야 돼. 박아서 버거리면 얼마나 무서운데. 세이브도 안 해놨어. 보스만큼 무서운 유턴. 조심해야 된다고. 세이브도 안 해놔가지고 나 말고 세이브 날릴 수도 있어 지금 한 거. 큰일 났다. 여러분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벤트 공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감식길. 야, 스무가. 너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렇죠. 나름 그래도 상품이 걸려있는. 맞아. 상품이 걸려있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1등 한 명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안 올려서. 한 사람밖에 없어서. 여러분 기회야 기회. 한 사람이 여러 번 올려도 돼요. 어메가. 아메 얀다나. 대충 이렇게 해서 5천조쯤 모으면은. 아이고. 준비가 되어있을까? 얼마나 걸릴까? 지금 레벨업한 대충 한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한 만 정도 필요하나? 뭐 또 마음먹고 하면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좀 돌아다니면은 40으로는 금방 만들 것 같긴 한데. 대충 녹티스는 막 50대가 얘네가 40분 되면 녹티스 50대가 찍겠다. 와 내일 하루 2시간 반 동안 계속 하면은 찍지 않을까? 뭐 정도는? 그 정도 방 찍을 것 같은데. 대충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5천 정도 모일 것 같아. 그러면 뭐 깰 수 있겠지 뭐. 깨야지. 평균 대충 한 그 정도 만들면 딱히 막 밸런스 붕괴급은 아니네. 아이템 다 팔아보니까. 자체 밸런스 조절. 싹 다 팔아버리면 조절이 돼. 여러분 싹 다 팔아 공략 같은 거 안 본 사람은 모르고 팔 수 있어. 아 돈 벌려고. 여러 개 올려도 된다길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왜 안 뜨지? 올렸다고? 나 원래 나와야 되는데. 어느 도구로 만들어졌던가. 요즘 이때 그 뭔데? 갑자기 왜 기지 퀘스트가 나왔지? 같은 장면 여러 개 올리는 건 안 되겠죠? 그렇죠. 설마.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럼 여러 개를 막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오, 진짜 올리셨네. 오. 승계더 사이클. 인성이 좋다는 규규님. 도대체 어떤 인성질을 했길래 저런 게 올라왔을까? 나 게임에서 인성질 한 적이 없네. 봐야겠는데? 너무 노래가 웅장해. 지금 자동차 음악이 너무 웅장하지 않아 이거? 지금 비장해야 된단 말이야. 뚜뚜뚜. 열심히 레벨업해서 좀 세계를 구하러 가야 되니까. ここ車用品が多くて好きなんだ。あ、お前機械に強いもんな。빨리 가자。ダイナーに入ろう。行こう。ゲスト。ノクト、来ねえのか？넘겨。あんたなら自分で。ガキの俺はさ、こいつをやる。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 스토리도 아니에요. 맞아요. 현실의 웅장함을 넘어서 암울한데요 뭐. 그렇긴 하지. 좀 봐, 옥티스가 희생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나머지 3명은 행복해지겠지. 나머지 3명은 행복해지겠지래. 와, 양아치다 이거. 여기 퀘스트가 또 있네. また来たのか。저걸 많이 해야 되나? 腹が減ったら戻ってきな。 뭐 뭐야 그거? 잡는 캐? 아, 토벌 캐? 아, 토벌 캐? 依頼してもいいか? 아, 業者が仕入れを邪魔させた。 広い子、 じっくり見れば、 なんとかしてくれれば。 푹 삶아서 먹으면 먹을 만하대. 있을 때 없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밭에서 나는 고기. 배달을 반해하는 야수를 쓰러뜨려라. 가줘. 최고의 뭐야? 뭐 밭에 나서 나는 고기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다. 22. 높네 이거는. 어, 푸브스 기준 46이야 레벨. 야, 메인 캐보다 높아. 저런 건 못하겠다. 우카네 카오다나 오지. 마메 아이테자 기분가 놀아나인다로. 스키키라이와 요쿠나이나. 콩을 엄청 싫어하나 본데? 콩 싫어하는구나. 이타이코도 이해갔대. 왜 자동 운전이 안 되는 거지? 가는 것도 느려 터졌는데 이거. 아, 7분 기다려야 돼. 현실 시간 7분이잖아 이거. 도착하면 51분이야. 꺼야겠어. 도착하면 저장하면 꺼야 돼. 꺼야겠네요. 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 어, 세븐 전투 음악. 7분을 기다리며 나올 수 있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공지글에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거. 네. 공지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야 다른 분들도 보고 참여해보죠. 저희 방송도 들어와서. 오케이, 오케이. 인성이 좋다는 규빈님 한번 보고 싶다. 뭐라고 그랬을까? 아, 그냥 맞아줬구나? 그런 건가? 그냥 흠씬 맞아준 동영상일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그런 건가? 9시만 되면 배고프네. 클립으로 편집하면 좋다길래 해드린 건데, 레벨업을 제대로 하려면 장 안 재우고 경험치 최대한 채운 다음에 비싼 호텔에서 자야. 아, 그 3만원짜리? 나 지금 32,000원 했는데? 3만원짜리 거기? 두 배가 올려주는데? 아, 근데 밤에 못 돌아다니잖아 어차피 이놈의 게임은.
밤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그게 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나? 지금 보니까 되게 얘네 몸이 레벨이 지금 녹티스 레벨에 맞춘 것 같아가지고 그 밤 되면 애들 쫙 올라갈 것 같아. 한 80짜리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멀리 도망간다. 초코모 타고 이동해서 자동차 가져오기 하면 됨. 아 그게 더 귀찮은 것 같아. 3만 원짜리 못해. 너무 비싸. 3만 원. 지금 내가 돈이 있는데 다 팔아도 좀 3만 원 긁어먹었는데. 지금 최강마법도 포기한 3만 원인데. 최강마법도 포기했는데. 뭔가 돈을 계속 팔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없나? 그냥 무한쾌, 무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무한쾌? 반복해, 반복해. 반복해, 반복해. 토벌캐를 다 해도 비싼 호텔비이기 때문에 역시 안 되네. 그게 너무 비싸. 그 딱 한 번 쓰는 거구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이벤트요. 이벤트를 다 긁어먹어서 딱 한 번 써먹는 거네. 치트가 필요해. 공부 수단이 없나? 사진캐. 사진캐? 사진캐가 반복인가? 반복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나만 끝날 것 같은데. 도박 없나 도박? 이거 큰일 날라고. 큰일 날라고 그러다가 3만원도 잃어. 야, 세이브 로드하면 되지. 3만원 걸고 터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굉장하네. 이게 세이브 로드가 있어. 자본주의의 호텔. 사진캐 점점 돈이 올라가면서 2만까지는 있어요. 한 번에? 2만까지 주는군요. 아니면은 그 비행선 계속 떠다니는데 없나? 그 제국군만 엄청. 아 비행선? 제국군만 미친듯이 잡게 계속 잡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지금 애들 기술 레벨도 올릴 게요. 그러니까 지금 퀘스트 경험치나 그거 열심히 잡아서 그렇지. 애들 레벨에 맞춰서 올라가가지고 5천씩 받던데. 전투 하니까 그거면 좀 하다 와서 한 만 정도 벌어가지고. 아니면 던전 가면 던전도 레벨 올라서 나와있어. 던전? 그럴 수도 있죠. 던전도 호텔은 자본주의의 딱 저거지. 호텔 백화점 뭐 이런 거. VIP를. 네. 아, 저거에 기념사진 들어요. 이걸 해 주자. 진짜. 겨울 좀 주니까. 도토게. 요시. 거서. 뭐야, 저기 멀리 있잖아. 아 여기까지 와서 얘기해. 500m 나와서. 빨리 좀 얘기하지. 그러니까 한참 지나가지고 유턴 할 때마다 웃지. 그리스가 의외로 되게 화끈한 사람이야. 맞아. 아니 나 그냥 주차를 저기로 가고 가가지. 지점 자체가 여기인데? 아 여기서 찍는 건가? 어. 거석 휴게소 앞에서 찍는 거지. 휴게소 앞에서 찍는 건가? 여기서 찍혀 거석이? 아 저거야? 배경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기니스가 눈이 멀어도 10년이 지나니까 익숙해진 이유가 있다고? 얜 10년 지났을 때 사진 잘 찍을까? 오 이건 좀 괜찮네. 오 사진 저장 많이 괜찮아. 이 간지. 어? 와 그래도 250주네. 250이 어디냐? 준비가 되기 때일까? 아, 으쌰 이크가.
늦었잖아 지금 51분 장난 아니네. 아 한참 가야 되는데 지금 500m나 뒤로 왔어 이 차도 느린데. 가자 좀 갑시다. 뿅뿅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전에 보니까 뿅뿅이 뿅뿅뿅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가는 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는 게 힘들 것 같긴 해. 가면서? 어 한 마리가 아니라 사진 고자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셀카 고자 셀카 고자가 찍어주는 카메라 이미 답이 없는 거구만. 역시 감각이 없어. 에이 얘도 흉터 생겼던데 다들 얼굴에 흉터 생기네. 자기랑 똑같은 마도병이 있다는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긴 하다. 똑같은 마도병? 아수가 뭐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가? 유리보호 잘 모아둘 걸. 유리보호 그게 중요한 걸 줄 몰랐지. 설마 무기와 어퍼한테 쓰는 거라 그럴 줄이야. 그러니까 아 옆에 써져 있든지 아이템 설명해. 이거는 무기 러플 업그레이드 쓰는 오. 재료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팔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하면서 사지도 못해. 마려 그것도 막 한 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최강의 마법 무엇을 작성할 수 있다는 그거? 하면서 깜짝 놀란다든지 상점이 안 그래? 너무 자유도를 높였네. 그것만. 그러니까. 에이, 너무 자유도를 높였어. 이게 뭐랑. 45되면은 자판기에서 말 못하. 왜 삐빅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지. 그치. 요즘 핸드폰도 말하는 시대인데. 맞아요. 자판기가 말 못한다는 법이 있어요? 아이템 팔 때 있었어야 했는데. 아, 다 왔다. 이런 티짜거리 되게 무서워. 박을 수도 있어. 유턴하다 박을 수 있어. 저런 티짜거리에서. 그런 헤 아르이테 민노. 대자연 때는 기분이 아가르나. 휴. 가깝네. 가깝네. 이거만 하고 가야겠다. 자마모 시테이르 노 아이츠라카. 요시, 마메오 마모로. 얘는 어차피 레벨도 이제 야, 쎄. 얼마 됐어? 조금 날씨가 좋다. 빨리 써야 돼. 와우. 저거는 높겠으니까 쓰임새가 많은 건데 팔 거라면 고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 금방 깬데. 쉽네 쉬워. 은혜 조각. 난 그냥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그냥 흔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여기까지 하죠. 여기서 세이브하고